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 미진한 의학전 문의사입니다. 따뜻한 의료기기 시리즈 여러분들 좀 놀랄만한 따뜻한 의료기기를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우리가 저번에 손목시계로 심전도를 측정하는 따뜻한 의료기 한번 소개한 적도 있고요. 또 작년에는 채혈 없이 혈당을 측정하는 그 의료기기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자, 이번에도 정말 채혈 없이 측정할 수 있는 의료기기 바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채혈 없이 혈당을 체크할 수 있고 그것도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100번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기가 나왔다 해서 하도 궁금해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자, 어떤 건가요? 요거 뭐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가요? 네, 저희 제품을 실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왔습니다. 네. 아, 이거 빈박스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제가 언박싱을 한번 네. 해볼까요? 네, 보고 싶어요. 자, 뜯었는데요. 이게 무서운 우리 띠기인데요. 채혈 없이 측정할 수 있는데 왜 채혈처럼 보일까요? 자, 이 두 가지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저희는 실제로 이렇게 작은 센서. 를 환자분들의 피부에 부착하셔서 혈당을 체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 센서인데요. 이 센서인데 왜 이게 왜 이렇게 큽니까? 네, 이 센서를 부착해주기 위한 어플리케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어플리케이터는 간단히 올려서 여실 수가 있습니다. 여신 다음에 네네. 이 센서가 14일 동안 피부에 부착돼서 혈당을 체크하기 때문에 네. 안전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패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가 들어있는 이 패킹을 이렇게 강하게 뜯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뜯어주시면 됩니다. 이 안에 뭔가 있네요. 네. 그러면 예 여기 우리 도장 찍을 때 팍팍 누르는 그런 뭐 모양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보다시피 네네. 센서를 부착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터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는 결합하실 때 여기 센서 팩에 있는 이 가이드선을 보시고 바닥에 두신 다음에 그리고 어플리케이터의 가이드선을 보시고 이 선들이 일치되게 바닥에 두시고 눌러주시면 결합이 끝납니다. 지금 결합된 겁니까? 네. 지금 제가 이제 써도 되는 그런 네. 상황입니까? 네. 단순하네요. 그냥 꼭 눌러주니까 바로 이게 준비된 겁니다. 자, 그럼 빼면? 네, 됩니다. 이렇게 센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빼신 다음에 네. 환자분들이 붙이고 싶은 팔 뒤쪽 뒤에 두시고 꾹 눌러주시면 부착이 완료됩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채혈 없이 혈당을 체크할 수 있는 바로 의료기기 바로 프리스타일 리브레인데요. 이 자세한 설명을 지금 해주신 이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웅제약 마케팅 본부에서 프리스타일 리브레 담당하고 있는 남현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를 직접 우리 국내에서 가장 많이 공부하신 분이라서 직접 데리고 나왔고요. 좀 이렇게 친절하게 바로 설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각종 체험을 막 여러분들께 리얼하게 보여줬던 저번에 먹방 체험부터 시작해가지고 CT 체험까지 다 보여줬던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체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2주 전에 바로 요 의료기기를 제 몸에 짠 붙였습니다. 하는 방법 보셨잖아요. 설치하는 방법 간단하죠. 상박부의 안쪽에다가 붙인다고 합니다. 한번 탁 치면 그냥 네. 바로 부착이 되는 건데요. 아주 가는 바늘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필라멘트. 5mm짜리 필라멘트가 피부에 삽입됩니다. 그리고 피부에 삽입되면서 보다 정확한 혈당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통증 전혀 없습니다. 해보니까 통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핸드폰에 이렇게 앱이 있습니다. 앱을 다운받아서 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하고 NFC라고 되는 여기에다 그냥 딱 부착만 하면 혈당이 바로 나옵니다. 이런 수치가 바로 나오고 또 하루에 내 혈당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어느 정도 혈당이 치솟는지를 바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채혈 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아주 유용하게 2주간 잘 활용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나의 빅데이터가 다 요 안에 다 저장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침에 대한 공포가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게 채혈할 때 꼭 찍어가지고 피가 팍 나올 때 이거 좋아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저 실제로 한국인 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게 바늘이
아니면 칼이 몸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아까 보셨듯이 이 작은 센서를 간단히 붙이셔서 스캔하는 행위만으로도 본인의 완벽한 혈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식습관, 생활습관 개선도 가능하시고 혈당 관리를 조금 즐겁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실제로 제가 식빵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또 이제 유기농 식빵을 되게 찾아요. 찾고 그 다음에 그다 딸기잼, 딸기잼도 굉장히 당류가 높은 거 말고 굉장히 저당의 성분을 일부러 비싼 걸 사서 발라 먹는데요. 세상에 그거 먹고 탁 쬐띠면 바로 200으로 그냥 치솟아 가지고 와, 그 이후로 제가 식빵하고 잼을 단칼에 그냥 짜냈어요. 이렇게 자기의 식습관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어느 식당 갔을 때, 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 이게 혈당이 무슨 나올지, 이런 습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보면 좀 내 스스로 피하게 되는 그런 직관이 생겼는데요. 이게 벌써 유럽하고 미국에서 벌써 몇 년 전에 나왔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국내에는 원래 5월 6일 발매됐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먼저 발매를 해서 판매가 되고 있던 제품입니다. 왜 우리나라 이렇게 늦게 나왔습니까? 허가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네. 5월 6일부터 발매를 해서 환자분들 쉽게 이제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신박한 의료기기, 이게 사실은 구입을 하려면 어떻게 병원 가서 진단받고 처방받고 이렇게 다 가져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구입 요령이 어떻습니까? 예. 환자분들이 접근성을 높게 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내원하시는 병원을 통해서 전문가분들의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 검사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이걸 사용하실 수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버트에서 운영하는 직영 온라인몰 또는 가까운 약국, 의료기상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처방 없이도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약국 가서 쉽게 바카스 사듯이 그냥 구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비용은 10만 원 이하랍니다. 예. 여튼 근데 그 비용이 이제 각 약국마다 다 다르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하기 힘든데, 근데 이 의료기기 비용에 이제 한 달 분치 쓰려면 한 두 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14일, 14일이니까 한 달 분치 쓰는데, 이거랑 기존에 그 측정할 때 쓰이는 그 팁하고 다 포함해서 비용이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한국인분들이 실제 권장하고 있는 혈당 체크를 다 한다는 가정하에 스틸 사용 금액과 저희 연속 혈당 측정이 프리스타일 리브레를 사용하셨을 때 한 달에 사용 금액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분들 단순 본인 스트랩으로 측정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보다 더 완벽한 혈당 정보를 가지고 그분들의 생활습관, 식습관 개선하시고 장기적으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의미에서 그 가격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의사의 처방이 왜 중요하냐? 바로 건강보험공단.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렇게 좀 똑똑한 의료기기, 그 다음에 따뜻한 의료기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떤 수가를 받아서 그렇게 환자의 부담을 좀 최소화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런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의사분들과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급여에 대한 노력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일형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저희 연결당 측정기 센서와 송신기를 일부 지원을 받고 계시고 2형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 연결당 측정 검사가 필요한 인슐린 투여 환자라든지 아니면 그 외의 케이스에 대해서 당뇨병 학회 등 유관 학회에서 계속 근거 자료를 모으고 계십니다. 급여화가 지금 속도를 내고 계시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기가 불편하신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이제 약국이나 이런데 이제 인터넷에 가서 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따뜻한 의료기기 시리즈를 하는 이유는 이런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엄격하게 선정해서 일반인 눈높이, 환자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의료기기들을 발굴해서 좀 소개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쭉 시리즈를 보시면 그런 따뜻한 의료기기들을 많이 소개한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요. 저도 사실 혈당이 조금 높은 편이라서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요. 제가 이게 2주 분치를 이미 다 썼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한 달 정도는 좀 부착을 해봐야지만 저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발에 한번 여러분들께 직접 부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요. 이렇게 알콜 솜을 이용해서 먼저 소독을 해야 되죠. 이쪽 부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부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알코올 손을 묻히고요. 이쪽에 하면 되죠? 네, 실제 생활에 가장 불편함이 없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좀 이렇게 들어갈 때 아플 것 같지만요, 실제로 해보면, 뭐 그렇게 느낌은 없습니다. 그냥 둔탁한 느낌 정도인데요. 조작 찢듯이 그냥 네, 눌러주시면 됩니다. 살짝 눌러면 됩니다. 혈당 뭐 보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체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연속 혈당 측정기 쓰는 것도 바로 체혈을 해서 보정을 하는 그런 그걸 해야 되거든요. 이건 보정은 필요 없습니까? 네, 저희는 공장에서 다 보정이 되어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특별한 보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 연속 혈당 측정기들은 측정 방법이 세포 간질액이라는 부위에서 거기 있는 글루코스하고 센서에 있는 글루코스 옥시다제라는 엔자임이 결합돼서 발생되는 전기 신호를 이 센서들이 1분 물어서 측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자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면서 보정값을 입력해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 제품은 그 엔자임 자체를 와이어드 테크놀로지가 들어간 기술로 만들어서 변화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보정이 필요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뭔 말인지 모르지만 보정이 필요 없다는 거 그것만큼은 여러분 확실히 할 것 같고요. 혹시나 싶어서 이게 측정되는 값이랑 요게 실제로 뭐 체혈하는 값이랑 좀 비교를 할 것 같거든요. 그 만약 차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타임렉이 10분 정도 발생합니다. 아. 그 혈관에 있는 값이 세포 간질액으로 반영되는데 보통 한 10분 정도 시차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이 값들은 기본적으로 표준 편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동일한 값이 나올 수는 없고 연속혈당 측정기 자체는 특정 값을 정확하게 본다는 개념보다는 연속혈당 측정을 통해서 나타내는 패턴과 프로파일을 보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10분 정도 타임 렉이 발생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이제 대개 한 그 표준 편차가 한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오차가 있 네, 표준 편차가 저희가 10% 정도 나오고 10% 정도 예, 오차가 있다는 거. 하지만 그 자기의 어떤 혈당의 트렌드라든지 흐름을 비교적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향후 좀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렇게 쉽게 혈당 관리가 가능하고 환자분들의 식습 습관이 개선이 가능한 저희 제품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다 많은 임상적 데이터를 모으고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유저 케이스를 발굴해서 더 많이 홍보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저는 똑똑한 의료기기를 많이 발굴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게 저희 또 의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직접 보시니까 한번 체험해 볼 상황도 좀 생길 것 같아요. 구입 용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보다 이렇게 늘리 좀 많이 좀 적극적으로 좀 들어주시고요. 오늘 따뜻한 의료기기 바로 체혈 없이 혈당 체크를 무제한 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기를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해당 영상에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현기 PM께서 1단계를 조립을 하셨는데요. 자, 2단계는 바로 조립된 요 의료기기 장치를 부착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자, 제가 이 안쪽 팔에다가 부착을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장치를 바로 한번 도장 찍듯이 꾹 눌러주면 되는 겁니다.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끝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해야죠. 자, 그래서 뜯어보면, 자, 이렇게 부착된 장면 보이죠? 바로 이게 바로 센서가 지금 작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시간에 얼마든지 언제 어디에서 바로 핸드폰으로 꾹 찌르면 바로 저의 혈당이 체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혈당 체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은 앱을 바로 클릭하면 바로 이 혈당을 바로 체크할 수 있는 앱이 작동된 거죠.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누르면 되는 거고요. 벌써 오늘 마지막 부착된 이 리블에 여기다 접촉만 하면 바로 혈당 체크가 되는 거죠. 과거에 찌르는 바늘 필요 없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좀 약간 혈당이 좀 높았는데 아침 식사를 해서 조금 높게 나온 건데요. 이렇게 혈당이 이렇게 바로 실시간으로 나오고요. 자,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혈당의 흐름을 그래프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어떤 것도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측정 기간 동안 누적된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AGP 그래프라고 활동 혈당 프로파일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저혈당이 언제 나타나는지, 언제 변동성이 큰지까지 저희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2주치의 거의 평균의 그 흐름을 이렇게 보여준 건데요. 좀 해석을. 네. 제가 해야 되겠죠, 의사니까.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이게 점심 때 이렇게 변동이 좀 많이 큰 걸로 지금 나왔네요. 야, 이게 제가 또 점심을 좀 불규칙하게 먹기도 하고, 또 사람들 만나면서 달콤, 새콤한 그런 거 많이, 음료수를 많이 마셔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의사의 소견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네. 점심 패턴을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쵸. 제가 점심 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정보를 또 알 수 있습니까? 학계에서 권장하는 목표 혈당의 범위는 70에서 180입니다. 그 범위 내에 그 레인지가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저혈당이 언제 마련이 되는지, 그리고 혈당 변동성이 언제 큰지, 그런 정보들을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가시면 특정 기간 동안에 예측 당화혈색소 같이 이렇게 보여요. 혈색소까지. 네. 여러분, 당화혈색소라는 게 보통 한 3개월치 평균의 혈당을 보여주는데, 보통 6.5 이상은 좀 당뇨를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5.5도 나왔으니까 약간 좀 높은 편인데, 그래도 좀 이런 수치를 보면서 또 본인이 또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되겠다라는 또 의지에 또 불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나 속살을 다 보여드려서. 아, 쪽팔려. 여튼, 이런 걸 직접 체험해보니까 저의 식습관의 장점과 단점을 바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겠네요. 아유, 신박한, 떡소파 얘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바로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새로 부자이고. 이것도 떼야 됩니다. 요 주위를 살살 이렇게 잡아 떼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잡아 떼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살살. 혹시나 조금 아프신 분들은 베이비 오일을 주변에 발라주시고 잡아 떼시면 됩니다. 과감하게 아이고, 2주간 이게 아시셨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주변에 이제 그 뭐죠? 흡착제 물질 알콜솜으로 닦아주면 마무리가 되는데, 아무튼 중간에 뭔가 좀 들어간 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뗄 수가 있었네요. 2주간에 부착됐던 바로 자국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